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인입니다. 우와.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을 해보고 정말 좋았던 제품들, 생활용품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멤버들이랑 처음에 이제 숙소 생활할 때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좀 저렴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좀 망해도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직접 써보고 사용해본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M-Mayday라는 곳에서 나온 티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티슈를 샤워하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무대하고 나서 급하게 다음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몸에서 땀이 많이 나서 찝찝할 때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자,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티슈가 아니에요. 그냥 티슈가 아니에요. 짜잔! 엄청 크죠? 거의 뭐 이거는 수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두툼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등산하거나 여행하거나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나 편리한 제품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차박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캠핑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티슈를 이제 제가 선물을 했는데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땀도 닦고 차도 닦고 책상도 닦고 그냥 닦을 수 있는 거 다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물티슈는 일상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티슈 안에 화학 방부제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약간 물티슈를 쓰는 게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부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과 보존 방부제 걱정이 없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물티슈를 쓰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친환경 펄프 소재 레이온 100% 샤워 티슈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이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옷을 만드는 섬유 종류 중에 하나예요. 레이온을 100% 사용해서 티슈로 만들면 나중에 이제 땅에 묻혔을 때 얘가 다 이제 썩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티슈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온이 50%, 80% 들어있다고 해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플라스틱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레이온을 썩지만 나머지 플라스틱 때문에 분해가 되는데 최소 50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쓴 물티슈가 땅에 묻혀서 계속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환경을 이제 오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연을 생각하려면 레이온 100%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것이 바로 짜잔! 이 제품이 바로 제가 찾던 레이온 100% 티슈입니다. 레이온 100%와 레이온 플라스틱 혼합 소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게요? 궁금하죠? 자, 지금 보호 장갑 나왔고요. 지금 한선한선하게 이 고글도 지금 나왔어요. 지금 실험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호 장갑과 보호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이랬는데 별거 아니고. 별거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가 일반 티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샤워 티슈입니다. 제가 손으로 찢어볼 거예요. 찢어보는 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더라고요. 자, 일단 이 일반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찢으려고 해도 와, 진짜 안 찢어진다. 찢어지지가 이렇게나 힘들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물티슈가 잘 안 찢어지고요. 반면에 레이온으로 만든 이 샤워 티슈는 봤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셨나요?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안 찢어지니까 자연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100% 레이온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소재인 거죠, 여러분. 일반 물티슈와 이 100% 레이온 소재의 물티슈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어요. 일반 물티슈와 100% 레이온 소재의 물티슈를 한번 불에 태워볼 거예요. 일단 이 일반 소재의 물티슈부터 한번 불을 붙여볼게요. 이 검정 연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여요, 이거? 이게 연기도 검은 연기가 나고 되게 안 좋은 화학 물질 냄새가 나요.
비닐 태울 때 나는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네이온 100% 소재 이 물티슈도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파이어. 연기가 안 나요. 우선 연기가 안 나고 종이 태울 때 같은 느낌이 들죠. 보기에는 둘 다 하얗고 똑같은 물티슈 같아 보이더라도 속은 다르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 진짜 매력이 뭐냐면은 쓰고 나서 마를 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약간 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물티슈로 닦는 느낌보다는 약간 화장솜이나 좀 스킨 발라서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에 보습 아로마 오일과 1등급 아미노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분을 보충해주는 아미노산 음료는 많이 들어봤는데 샤워티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냄새랑 균을 잡아주는 이 천연 광물인 제올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자연에서 온 이 좋은 것들을 이 안에 다 꽉꽉 담았네요. 안전한 친환경 성분만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짜자잔! 알티슈입니다. 진짜 요즘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런 눈물 나는 코시국에 진짜 진짜 필요한 찐 필수템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알티슈. 이게 알코올과 티슈를 섞어서 알티슈인데요. 일반 물티슈가 아니고 소독 티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네이온 100% 제품이고요. 에탄올 성물도 곡물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아 그럼 이거 이 친구 소주 친구인가요? 소주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 도수가 25%니까 소주보다 굉장히 강한 친구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짜서 소주처럼 드시면 안 되고요. 소독용이니까요. 알티슈는 곡물 알코올이 보존제 역할까지 해서 별도로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연 에탄올 성분의 아로마 오일, 편백 오일, 레몬 껍질 오일을 넣어서 보습력까지 탄탄하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닦아보시면 피부 자극이 없어서 굉장히 순하고 살균 효과까지 좋다 보니 평상시에 사용하기 좋은 티슈인 것 같고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어서 쓰고 나면 오히려 손이 매끈매끈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도 실험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이 티슈와 한쪽에는 이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등에다가 손 소독제를 이렇게 짜서 자, 이렇게 발라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촉촉한 것 같다가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 건조하게 말라버린 거. 물론 이 세정력은 굉장히 좋겠지만 바르고 나면 손이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 알티슈는 이 손 소독제와 똑같이 이 세정력도 굉장히 좋고 청결하게 닦이지만 오히려 뭔가 소독도 되면서 이 촉촉함까지 함께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여러분? 유해한 화학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안전한 소독 티슈이니까 소중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도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도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는 향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 저처럼 향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향이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짜잔! 바로 드레스 퍼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 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지아 가든 향, 하나는 파출리 향. 두 개 다 프리지아 베이스의 향이에요. 일단 가든 향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지아 꽃밭에 온 것 같은 꽃향기가 정말 물씬 나는 제품인데 뿌려볼까? 와, 향이 되게 은은해서 독한 향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이 파출리 향은 자, 오른쪽에 뿌려볼게요. 약간 순백의 프리지아에 머스크 향이 더해져서 약간 묵직하고 이 가든 향에 비해서는 조금 진한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 파출리 향을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말론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가든 향은 상큼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고 이 파출리 향은 중성적이고 조금 묵직한 느낌의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든 향은 이불이나 소파 이런 데에 좀 자주 뿌리는 것 같고 이
파출리 향은 집안 곳곳에 좀 냄새를 뺄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탈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 겨울철에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뿌려주면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용량이다 보니까 한번 사면 두고두고 쓰고 쟁여템으로도 굉장히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탈취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햇빛과 바람입니다. 빨래도 햇빛에 잘 마르면 아시죠? 그 뽀송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살면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거. 짜잔!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탈취가 필요할 때 추천드리는 리빙용 탈취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린티, 피톤치드, 감쪽같이라고 적혀있는데, 피톤치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숲속에 와있는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지잖아요. 이 감쪽같이는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30초 내에 99.9%의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았고요. 진짜 딱 30초면 감쪽같이 악취를 싹 잡아준답니다. 진정력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좋고 향균 탈취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탈취제 속에는 인공화학 물질이 많아서 기사도 많이 뜨고 문제도 많았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감쪽같이는 그런 인공 탈취 성분은 없고요. 식약처에서 안정성을 확인받은 에탄올과 식물성 성분만 들어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화장실이나 부엌에 두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성유균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 이것들이 모두 다 이거 하나면 무찔러집니다, 여러분. 싹 뿌려주고 10분 환기하면 끝! 오늘은 제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템들을 이렇게 준비해본 시간인데 짜자잔! 여러분, 제품들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Yeah.